눈이 어두운 그 길로 한참 후회했을 때 돌아보면 너는 거기 있는 거. 오케이. 네, 저희가 눈이 오기도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브이앱을 아직 안 켰었잖아요, 한 번도. 그죠? 그래서 밍 해봤습니다. 네, 아직 안 떴어. 새해 첫 브이앱이냐. 오늘 1억만 명 보면 이거 벗을게. 오케이. 그럼 벗을 일이 없겠네요. 벗을 일이 없어. 부탁드립니다. 멋있다. 누적 괜찮잖아. 누적. 아, 누적이지. 하트, 원래 하트라. 원래 누적이. 원래 누적이야. 원래. 하트. 하트. 하트 1억 개? 하트 1억. 하트. 100개로 할까? 100개? 100개? 아, 하트... 넘었는데? 100개 너무 적은데? 어. 지금 몇 개? 이렇게 하자. 뚝심 있게. 그래, 이렇게. 내 눈 보고 싶으면 하트 많이 눌러줘요.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오늘 이제 2021년도를 맞이해서 이제 2021년 무슨 년이에요? 무슨 년이에요? 신축년이죠. 자, 신축년. 그럼 바로 그냥 스피드 퀴즈 틱톡 들어갑니다. 네. 오케이. 자, 신년 스피드 퀴즈. 뭐 뭐를 삼행시 신. 아, 신 누가 할까? 신 형 신. 그럼 한 명씩 할게. 어, 한 명씩. 신. 아, 뭐 한 명씩 할 거야. 한 글자씩.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신. 신이야. 알겠어. 영 영 마무리해야 돼. 알았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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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네. 축 축하해. 년 년 년 년 2021년을 맞이해서 그럼 2021로도 한번 갑시다. 이 너부터 2021 이렇게 하면서. 이번 연에는 우리 함께 공. 공 버리 마셔. 공민 없는. 공민 없는. 공민 없는. 아니. 왜? 공명이 형과 함께. 아, 공명이 형과 함께. 함께. 이. 이그사! 아, 순발력 너무 너무 없어. 아, 미안 미안. 타임아웃이야 지금. 아, 미안해. 3초 셀게. 마무리는 기다려. 마무리만 지어. 이 201 공명이 형과 함께 이 이렇게나 좋은 세상. 1 더 있어? 아, 1? 어. 형이까지. 일곱 번째 감각. 하나는 둘이 되고 백이 돼. 늘어버린 세상 그만하게. 아, 끝났어. 어? 귀여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닌가? 천만인가? 천만이지. 눈이 진짜 많이 와, 근데. 네. 다들 잠 덜 깼나요? 키키키키키키. 맞습니다. 진짜 아무 말 대잔치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게 뭔데? 그냥 뭐 나도 오늘...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뭔데? 그냥 뭐지 이게? 그냥 아무튼 그거지. 아, 그러니까 10년 인사죠. 그냥 네, 인사. 10년 인사지. 인사하려고 그냥. 저희가 아직까지 브이앱을 안 켰기 때문에 오늘이 10년 첫 브이앱으로. 다들 머리가 엄청 기네요. 우리야? 우리 길어요. 나 진짜 많이 길었어. 눈 관련 노래 불러주세요. 그럼 눈 관련 노래 끊기면은 벌칙밥 이런 거. 그래 그래 지금? 게임하자. 그래 나 그러니까 스크린스 아 뭐 눈 관련해서 눈 관련해서 하는 거. 무서운 거야? 어 형부터야 그러면. 나부터. 형 이렇게 가.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 Winter Rose. 눈이 올까요? 그거 맞아. 눈이야. 자이언티의 눈. 나 요즘 맨날 들어. 너. 잠깐만. 아씨. 많잖아. 뭐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너의 눈. 그거. 아, 이 눈도 똑같으니까. 노래하기.
벌칙 노래하기. 오케이. 30초 동안. 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네. 어, 맞아 맞아. 아, 벌칙 뭘로 할까? 벌칙. 벌칙? 눈. 벌칙. 벌칙을 좀. 저 아씨. 가까이 다가가기. 어때? 눈. 아, 그런 놀라지, 놀라지.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사실 너무 다 쌩얼이라서 가까이 다가가는 거 되게 꺼려하고 있거든요. 아, 심지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고. 눈. 네. 풀 풀샷 얼굴로 채우기. 그래, 눈 스노우도 괜찮아. 얼빡샷이야, 얼빡샷. 스노우 괜찮아, 괜찮아. 너 해야지. 해야지. 어. 주세게. 너의 눈.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이 정도. 형, 형. 나야? 이렇게 가야 되지. 아니지, 이렇게 해갖고 돌았잖아. 왔다. 그렇지, 이렇게. 눈물이 흘러. 그 뭔가 만들어. 오늘 제목 뭐야, 제목? 눈물이 흘러. 눈이 이게 되면 이게 다 되거든. 눈물이 그러면. 쭉쭉. 잠깐만. 눈물이 쭉쭉이야? 야, 아, 징글벨, 징글벨. 안 되지. 눈이 없잖아. 이거 크리스마스 그러잖아. 스노우 있지. 스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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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10초 셀게. 아 잠깐만. 10. 아까 눈의 거 했어. 했잖아, 했잖아. 했으니까. 10. 잠깐. 9. 눈이 어두. 오. 오케이 오케이. 첫눈이 첫눈 오는 이런 오후에 너에게 전할 걸 수만. 눈치 보지 말고 떠나가. 뭐야? 만들었지?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이거 제목도 말해야 돼. 아티스트도. 아티스트 캔 눈치 눈치 보던 말던. 눈치 보던 말던. 여러분 있어요 그런 노래? 눈치 보던 말던. 그리고 근데 눈이 들어가면 솔직히 다 할 수 있어. 봐봐 쉽잖아 눈이 들어가. 이것도 되잖아 방금 것도 되니까. 눈사람 눈사람 뭐야? 오는 눈사람 뭐야? 언제 그럼 뭔 노래인데? 있어 있어. 제목 뭐야 제목? 어? 제목. 제목? 어. 제목 뭐야? 그거 제목 아 근데 제목은 갑자기 이거 안 나오네. 제목 안 되면 안 돼. 아니 뭐야? 그럼 지금 노래 만들기 자유가 아니잖아. 어. 나 하나 있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나도 모른 눈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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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 노래인지 몰라. 어. 근데 그거 오늘 뭐였지 근데? 변한 건 없니? 아 그 노래잖아. 아니야 그 노래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눈물이 흘러. 맞나? 아니야. 나도 뭐 모... 아, 기억이 안 나. 흘러 변한 건 없니? 댓글 봐봐. 댓글 봐봐. 대빠 아니야. 이거 이 노래. 나도 모른 눈물이 아 눈물이 흘러. 있어. 눈물이 흘러. 이 노래 다들 아 나도 모르는데 근데 사실 지금 다들 딱히 우리의 이 노래에 관심이 크게 그래, 없어. 그만하자. 그만하자. 아. 눈 많이 오니까 내가 봤을 때 10분이 조심하시고 네 여러분. 맞습니다. 끝날까요? 후이 노래 맞대. 후이 노래 맞대. 그 노래 맞대. 후이 노래 맞아? 그 노래 맞대. 아 그렇군. 미안. 토이 오랜만이야. 토이 오랜만이야. 이때 이때 맞대. 맞아. 나도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토이 노래라고 했잖아. 아무튼 지금 서울에는 폭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요. 그래서 정말 눈이 내리면은 보기에는 너무 좋지만 아쉬운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 맞아 일단 밖에 못 나가잖아. 근데 배달을 시켜야 되잖아. 근데 배달도 안 되잖아. 배달도 안 돼. 배달은 안 되니까 정말 할 게 없잖아. 그러면 뭐 할 게 없으면 진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기운이 떨어지잖아. 그쵸. 그럼 이게 악순환이 된단 말이야. 아. 그 악순환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내가 우리가 지금 무예 켰어. 우리는 히어로야 지금. 히어로. 아벤져스야. 아벤져스. 아, 같이 아, 고민해보는 거야. 아, 같이 아, 고민해보는 거야. 뭘 하면 아 그래 바꾸자. 뭘 하면 이게 집에서 뭐 재밌게 놀 수 있는지. 음식을 만들어 먹자 그럼 우리. 음식 그러니까 재료가 없잖아 어, 지금. 재료가 없어. 재료는 못 사니까. 그러면 그러게. 아니. 걸어갔다 오면 되는데 맞지? 마트로 뭐 먹으면 살까 우리? 뭐 주스 같은 거 어? 나도 주스 한 하나만 그 이런 할 말이 없을 땐 질문을 봐야 돼. 질문을 보고 진행자 진행해주세요.
와우. 아 러브홀릭 스포해달라는 것도 있어. 아 러브홀릭. Give me. 아 그냥 불러버릴까? Give me, give me, give me. 러브홀릭은 그 뭐야? 내가 그거 라디오에서 많이 스포하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아 근데 유타 형 라이브 재밌어. 전 사실 그 NCT 127 최초의 사랑 노래라고 막 그랬잖아. 처음. 근데 그건 좀. 그러니까 그 러브홀릭이라는 게 뭐냐면 앨범 있잖아. 그 앨범에 나오는 노래들이 뭐 사랑에 관한 사랑, 첫사랑에 관한 거, 뭐 어떤 지금의 상황에 대한 상황에 맞는 사랑. 그렇긴 한데 약간 그렇게 사랑에 대항을 하고 하면 사실 팬분들이나 아, 모든 사람들이 약간 그런 사랑스러운 걸 생각하게 되잖아. 터치 이런 거? 어 터치나 뭐 근데 그런 걸 생각하게 되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127 노래예요. 네. 그거는 그건 약간 어그로 끈 거였어. 내 생각에는 약간 그런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 주로 우리의 색깔 강한 노래예요. 얘 되게 노래 좋아. 노래 좋고 춤도 진짜. 아 근데 미안해. 스포는 내가 내 라디오에서 할 테니까. 여러분 유태형 라디오 많이 가주세요. 유태형 라디오 한 번도 안 들었지. 나 무슨 소리 맨날 들어. 저번에 뭐 무슨 일 있어? 저번에 그 형 염색했다고 탈색했는데 머리 좀. 아니 나 엊그제 했어. 그래. 엊그제? 엊그제 했어 나. 탈색이 엊그제. 나 어제 녹음하러 갔잖아. 어제? 아, 어제? 응. 어제 아니야. 아니 어제야. 아니야 어제 아니야. 자. 오빠들 베라픽 뭐예요? 베라픽이요? 어. 형 베라픽 바로 말했으면 될게요. 베스킨라빈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아... 사바다리랑 민초형 그리고 초나수. 형은 초나수. 저도 민초 초코. 네, 애플민트도 좋아해. 형은? 어 사바다리랑 초수 그 다음에 유치케. 나는 무조건 아몬드 봉봉. 아몬드 봉봉 최근에도 아몬드 봉봉으로 하나 다 채워가지고 먹고 있어 지금. 근데 얼마나 나 못 먹어 이제 달콤한 대중적이야. 거. 약간 그 순위가 근데 순위가 2위, 1위가 엄마 누나기니. 근데 나 요새 바뀌었잖아 아이스크림 순위. 아 나 뉴욕 치즈케이크다. 얼마 전에 그 이건 베라는 아닌데 도영이 형이 그 도영이 형 5층에 내려왔어요 제가 숙소. 근데 도영이 형이 아이스크림 먹을래 하고 하나 준 거예요. 그 셀렉션 아시죠? 셀렉션 옛날에 아이스크림 조그마한 거 있는데. 그거 맛있어. 그거 진짜 맛있지. 나는 그거 거기 안에 박혀 있는 초코 칩이 너무 맛있어. 어 근데 그건 딸기가 더 맛있는데? 아니야. 아, 그 근데 보통 초코 약간 원래 사람 심리라는 게 원래 초코가 더 먼저 초코한테 먼저 달려들잖아. 그치. 그런 거 있잖아. 빨리 살아. 그래서 그때도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그 새거 한 통을 딱 갔는데 그때 해찬이랑 태용 형이랑 정우랑 다 있어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어 뭐야 셀렉션이야 오랜만이다 해가지고 나 초코 다 초코 가져갔어. 그래서 초코를 다 사라졌는데 역시 딸기도 맛있거든. 근데 사람 심리 때문에 그건 초코가 좀 더 나는 진짜 딸기라고 생각해. 셀렉션. 초코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약간 애기라고 생각해. 베이비. 베이비. 왜 애기야? 초코는? 야, 나 달콤한 거 진짜 못 먹겠어요, 요즘. 형 다른 단 거 좋아하잖아. 그러면 초콜릿이면 약간 카카오 99% 이런 거? 어. 그런 게 매력 있긴 해. 어, 99 이상 안 먹어. 80도 이제 어려워. 나 항상 밥 먹고 달콤한 디저트 좋아했잖아. 말하지 마. 나 지금 어른 쪽 가야. 어른이 쪽 가야. 아 귀여워. 지금 궁금한 거 물어보고 있어. 미쳤나봐 문태일 카카오 99%. 뭔 소리야? 방금 카카오. 아 카카오 그거 해가지고. 카카오 99 맛있어요 여러분. 그게 매력을 느끼면 헤어나올 수 없어. 잠시만요. 그리고 그때 그 뭐지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 골든 디스크에서 골디. 아 골든 디스크에서 뭐지 그 우리 상 받을 때 무슨 코스모폴리탄 상 있었잖아. 근데 우리 막 그때 우리 포즈 막 하긴 했었잖아. 맞아. 기억나지? 코스모폴리탄에서 마지막에
근데 안 했죠. 안 했잖아. 나만 했어. 아, 너만 내가 했어? 했거든. 아, 아니 아니야. 잔이도 했다고 했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화면이 딱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려고 하는 내 모습만 담기고 잘린 거야. 아니 우리 다 하지 않았어? 너 안 했어. 다 했어. 그러니까 어 하자.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안 하고 뒤에 있지. 막바지. 아 그러네. 아니 그게 언제 할지 몰랐어. 내가 봤을 때 현이 엄청 빨렸을 거야. 음악 나올 때 이렇게 막 포징 하자고 막 우리 코스모폴리탄 약간 매거진에서 준 상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보자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 혼자 뭐 한 거냐고. 아 형이 다 같이 하려고 하다가 혼자 뭐 한 거냐고. 나는 진짜 하려고 했었거든? 나 진짜 하려고 했었는데 타이밍을 언제인지 몰라가지고 맞아 나도 뭐 그니까 나 이거 하자고 했잖아. 이거 작년처럼 잡도 이거 그건 사라졌잖아 얘기하다가. 그니까 나선 나라고 너희들이 다 현대다 맞아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그게 더 편해. 누군가 이렇게 하면 또 잡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막 아닌 것 같다 했어? 나는 기억이 안 나. 아니 이런 거 나 이 얘기를 하자마자 형 일단 없었어. 사라져. 그냥 이 얘기 그냥 사라졌어. 형 그냥 없어. 포즈도 기억이 안 나. 아니 유타 형이 그리고 유타 형 화이팅법이 있어요 여러분. 유타 형이 알걸 근데? 아 다 아시나? 이거 나왔지 근데 이게 딱 모아가지고 엄청 크게 화이팅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화이팅 화도 안 들리죠? 화도 들리면 안 돼 이제 음료수 PPL이니 음료수? 아 이거 PPL 했으면 좋겠다. 이거 좋아하잖아. 나 이미 근데 여기서 많이 먹었어. 이거 많이 나왔어. 너 진짜 집만 있으니까 거의 네가 이거 먹는다. 그리고 그 우리 릴레이캠 스포 해달라. 릴레이캠 아 릴캠이요. 진짜 그게 언제 나? 모르겠어. 근데 찍긴 찍었잖아. 찍긴 찍었어. 찍긴 찍었는데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어. 제가 오후 12시부터 그 말하면 안 되잖아. 아니 저는 12시도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오후 12시부터 오전 3시 그 사이에 제가 있습니다. 재미없고요. 아 장난이고. 네. 아무튼 그 저는 뭐 했냐면 나 막 말할 거야? 말할 거야? 마음대로 해. 스포 하는 거 아니야? 스포. 저 막 마크랑 뭐 했어? 조금만? 마크랑 뭐 했어? 아 나 마크랑 시간 겹쳐가지고 그냥 같이 했어. 아 잠 마크랑 나오겠네. 나는 너무 뻘쭘했어. 나 왜 뭘 할지를 나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정작 아무것도 안 하려니까 좀 뭐 하고 있지? 나는 그래서 좀 버렸어 시간을. 아 그러면 안 돼. 23명 있는데 아니 근데 재현이가 진짜 웃겼어. 네. 되게 그냥 진짜 애나오. 아니 이거는 그냥 재밌었어. 아 그냥 켜놨어? 어 켜놨어 그냥. 나도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진짜 물리한 3분밖에 안 할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저번에 했을 때 나 새벽 2시부터 4시였단 말이야. 근데 2시부터 4시였어. 근데 그때 나 진짜 켜놓고 그 넷플릭스 보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그냥 일어나 있기만 했거든. 근데 되게 많이 나왔어. 아 진짜? 그러니까 차라리 그랬어. 그런 ASMR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팬들도 있었어. 뭔가 이게 낫을 것 같아. 나는 뻘쭘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차라리 그냥 켜놓고 맞아 그런 거 컷하잖아 원래. 그냥 뭐 누워있거나 진짜 자던가. 자는 것까진 아닌가? 원래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 많이 찰릴 때 많아. 뭔지 알지? 자연스러운 것들이 좋아하니까. 너무 자연스럽지 못해가지고 나는. 그러면 진짜. 근데 아무튼 재밌을 거예요. 23명이 다 뭐 하는 거니까. 맞아요. 엉덩이가 하나라고 생각해? 두 개라고 생각해? 두 개. 다 하나야. 하나야. 그건 하나. 엉덩이는 하나라고 두 개라고 생각해? 진짜로 하나야. 확실한데? 확실해. 엉덩이는 하나야. 아니 근데 갑자기 복숭아는 하나예요. 똑같아. 복숭아 하나야. 아니 그거랑 다르지 형. 똑같아. 아니 왜 근데 갑자기 그 질문이 왜 나온 거야? 아니 몰라 물어보던데? 아 진짜? 엉덩이는 두 개라고 하는데? 엉덩이 한쪽 아니야 하나야. 눈도 두 개잖아요. 야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그거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그 뭐지 복숭아 왼쪽 복숭아 오른쪽 복숭아라고 안 하잖아. 근데 엉덩이 할 때는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라고 하잖아. 아니 나 하는데? 하잖아 이거. 아 왼쪽 엉덩이 여기가 아파 이렇게 하잖아. 뭐라고? 복숭아 오른쪽 복숭아 오른쪽 복숭아. 아니 근데 복숭아 하나라며. 아 복숭아 하나인데 굳이 방향을 왼쪽 오른쪽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직그직 그 사람이 만든 거야. 오른쪽 왼쪽들 이제 없어 그냥. 그런 단어 같은 것도 없단 말이야. 아 왼쪽 복숭아 있고 그래서, 오른쪽 복숭아 그래서 그것도 사람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야. 그럼 입술은? 입술은 아랫입술 하나. 입술 하나. 그냥 입술. 연결돼 있는 거 다 하나야. 콧구멍. 콧구멍은 두 개. 콧구멍. 뭐야? 이것도 연결돼 있잖아. 아니야. 이거는 VF 쿤타오가 얘기하자. 아 좀 소리 커질 것 같아? 아니. 나도 몰라서. 아 그 재현이 커피차 얘기해달래. 재현이 커피차. 아. 아니, 야 이건 네가 얘기해봐. 애가 그거 했거든요. 그 뭐 주도로 추진했어요. 형이 먼저 추진해가지고. 사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약간 뭐지 하자고 얘기만 나오면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냥 형이 그래서 제가 총대 메고 했죠. 했는데 이제 재현이를 뺀 나머지를 다 초대한 단체방을 만들었어요 일단. 그래서 제가 이거 막 그런 커피차 뭐 그런 후보들을 이렇게 여러 개 찾아보고 여기가 좋겠다 해서 이제 문구랑 사진을 정할 때가 된 거죠. 형 기억은 나? 어? 아니 거기 말고 그 전부터 얘기해야지. 왜 하게 됐는지 이게 계기가 있었잖아. 아, 그치. 아, 안 돼. 그럼 그건 안 돼. 왜? 아, 그건 좀 그래. 괜찮은데? 아니, 안 돼. 그래? 할까? 아, 잠깐. 아, 이제 하지 마. 이게 분위기가 이제. 아, 미안해. 아, 이렇게 됐으니까 하지 마. 아, 하자. 하자. 해봐. 재밌어. 어차피 재밌어. 진짜. 아니, 원래. 우리도 그 문화를 모르고. 그러니까 원래 할 생각이 예전부터 우리끼리 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처음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저랑 그, 저 무슨 스케줄 때문에 이동하다가 그 저희 매니저 누나께서 무슨 전화를 막 심각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화 무슨 뭐 재현이 뭐 드라마 그 화요일에 괜찮을 것 같다며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제가 그 전화해서 막 아, 커피차 그러길래 그 인기가 많은 MC들이 커피차를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재현이한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인기가 많은 MC보다 늦게 보내면 큰일 나겠다. 그때 생각이 확 든 거죠. 그래서 와. 망했다. 빨리 추진해가지고 인기를 미치겠다. 빨리 보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서 그때 그 얘기야? 다른 얘기였어. 그 얘기야? 다른 얘기였어? 이것도 괜찮다. 이걸로 하고 아, 우선 그렇게 해서 이게 보내기로 됐는데 보내기로 됐는데 하긴 했는데 이게 근데 약간 그거 준비하니까 이게 자부심 생기잖아. 재현이 진짜 맞아. 좋은 거 우리 재현이 우리 나 약간 이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맞아.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아 그 사진 얘기하려는 거야? 형은? 무슨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아니 그냥 한 거야. 그냥 하는 거야? 나 텐션 너무 못 맞춰 지금? 아니야 좀 상대가 안 좋은 거 같아. 괜찮습니까? 아니 그래서 아무튼 사진이랑 문구를 우리 나머지 8명한테 이렇게 추천을 받았죠. 그래서 받았는데 여러 개 나온 것 중에 오,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았어요. 맞아. 원래 진짜 그거 되게 그 재현이 인스타에 올렸지 그 사진. 맞아 올렸어. 그 사진이 그 우리가 그 일본에서 그거 뭐야 어디 갔을 때 그 놀이공원. 휴지기 갔을 때 사진을 그 결국은 선택했는데 그 전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 되게 웃긴 거 그리고 뭐 팬분들이 만드는 우리가 그 뭐야 2018 했을 때 나왔던 사진이 60살 됐을 때 약간 웃긴 사진들 알지? 그런 사진으로 할까 진짜 웃글 걸 할까 하다가 아 그건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원래는 그것도 하려고 했어. 그 우리 놀이 그 후지키 거기서 그 롤러코스터 이거 내려오는 거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 일부러 재현이만 좀 멋있는 거 하고 단체 사진 좀 웃긴 걸로 하자 약간 이렇게 됐었는데 그냥 적당히 좀 귀여운 걸로 했어 하자 했는데 그때 나왔던 잠깐만, 내가 알기에는 제 태일이 형 한 번도 안 들어온 거 같아. 있었어. 아니 이게 있었어. 이게 있었어. 있었는데 이모티콘 몇 개씩 보내고 약간 리액션 약간 하다가 근데 100개가 그래. 넘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하고 알림 껐지 그때. 그래서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마무리 때 나중에 확인했지. 그래서 결국에 그때 나왔던 멘트 후보들 중에 진짜 웃긴 게 많았어요. 맞아. 그래서 그때 정우가 저의 배꼽을 많이 잡아줬는데 그래서 정우가 하는 게 진짜 멘트 많아서 웃긴 게 뭐 있었지? 안 보내주면 입술 대 빨라. 맞아. 너 뭐라고? 아니, 자신감을 그거... 가져 말을 하는데 왜 아니, 자신이 한 얘기에 왜 자신감이 없어? 안 보내. 너가 아니 안 보내.
보내주면 아, 두 개가 있었어. 안 보내주면 입술 삐죽 나올까 봐랑 안 보내주면 입술 대빨 나올까 봐. 이거 두 개 있어. 아 그거 아, 멘트 말고 또 있었어. 어, 멘트. 아 커피 차이 멘트. 대빨 나올까 봐. 아 그거 있었네.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아 귀여운데? 괜찮은데? 어, 어 나도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어. 결국은 뭘로 됐지? 우리 민호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거 아 그게 사실 무난했네. 그게 사실 웃음 포인트가 그거였어. 그 우리 민호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옆에 차가 두 대를 보냈잖아 우리가. 두 대 보냈어. 두 대 보냈잖아. 그래서 한 대는 우리 민호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나머지 한 대는 우리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느낌으로 아 달려고 했었는데 그 차가 잘 약간 그 잘 안 실렸어 그 개그 포인트가. 그 우리도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겁나 조그맣게 이렇게 나왔어? 나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의도가 약간 좀 반영이 안 됐었지.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괜찮아. 아 그것도 웃긴 거 되게 많은데 정말 뭐 있었지? 뭐 예의상도 있었고. 아 맞다 예의상 보냄. 그건 제일 웃긴데?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 정말 나 커피차 낼 때 그 가격적으로 얘기할 때 나 2,000원 많은데 맞아 맞아 저 2,000원까지 냈어요. 열심히 했어 2,000원. 그런 장난치면서 준비했었어요. 맞아 맞아 진짜 웃겼어. 그리고 아 예의상 보냄보다 웃긴 거 되게 많았는데 또 재현이 커피차 얘기 말고 또 다른 거 있어? 뭐가 있지? 오늘은 진짜 아무 아 이것도 있잖아 이거. 그게 뭐야? 말 안돼 안돼. 정우 도영이 놀래킨 썰 알려달라고. 아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5층에 내려갔어요. 형들 그거 알아? 뭐? 1탄? 놀란 1탄 썰 알아? 몰라 몰라. 얘가 나 놀래켰던 내가 얘기했어 스케줄 갔을 때 그때 몰라. 그 있잖아 내가 일찍 자야 돼가지고 자고 있는데 얘가 와가지고 잤는지 안 잤는지 확인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겁나 놀랬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응. 아! 아! 기억나지? 뭐? 아니 그거 말고 애 진짜 무서워. 아 다른 거야? 다른? 아니 이거랑 비슷한 건데 애 저번에 나 스케줄 끝나고 먼저 가는 멤버들 있잖아. 먼저 가는 그러니까 차에 따라서 먼저 숙소에 도착하는 멤버 있고 좀 후반 그 뭐야 그 뒤에 도착하는 멤버들 있잖아. 근데 애 먼저 갔었단 말이야.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뭐 올라가잖아. 근데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열리는데 얘가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이런 거 많아. 진짜 많아. 샤워하고 나서 막 이러고 있지? 저기 자고 있는데 불 당기고 이러고 있을 때 너무 많아. 유타 야 진짜 무서워. 아니 얘는 그리고 자는 척이 일상이잖아요. 약간 그치, 그치. 뭐 들어가 어디 가면 자는 척 하는 게 그래서 저번에 보통은 그래도 침대에 누워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니까 방에 그럼 그때 자는 척은 뭔가 이해하는데 진짜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 앉아있다가 문 삐삐삐 하고 들면 이상 터지려고 이렇게 시작해. 재밌잖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형을 놀리키려고 1탄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니까 패스하고 2탄이 5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이제 형이 방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그 문을 아니 도영이 형이 문을 등지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매트를 깔고 바닥에서. 근데 내가 인기척 없이 진짜 완전 소리 소문 없이 갔단 말이죠. 딱 가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이러고 근데 갑자기 형이 이렇게 보더니 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 약간 그런 데가 있잖아. 근데 좀 있지 그런 거 진짜. 아니, 그리고 오버하는 게 아니, 나는 원래 진짜 잘 놀라. 근데 얘는 뭐 사람 놀랬을 때 보통 사람들 이렇게 가서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맞아 이러고 맞아.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더 놀래는 거지. 그리고 약간 머리 길어가지고 약간 뭔지 알지? 토시오 알지? 아, 토시오 같아 진짜. 어 그러고 있으면 진짜 깜짝 놀랐어. 토시오? 뭐야 지금? 좀 휴식. 에너지 많이 썼어. 누가 다리 떨어? 자꾸 하면 흔들려. 아 미안. 아 미안. 아 친할 줄 몰랐네. 아 누가 떨? 아, 진짜 웃겨. 우리도 몰랐는데 역시. 역시.
대가리 얘기 겁나 많네. 대가리가 요즘 핫하잖아. 대가리가 대가리가 뭐예요? 대가리 많이 떴네. 스타 털러 강아지. 스타견이야. 아. 스타견. 근데 내가 봐도 진짜 예쁜 거 같아. 맞아. 일단 우리 그 대가리가 금치거래. 네. 알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 그래? 그래가지고 알그 백알이로 말이야. 그래서 대가리가 항상 알이가 겁이 없어요. 자신감도 엄청 많고 엄청 활동적이고 보통 강아지가 활동적인데 보면 볼수록 커. 우리 맞아 맞아. 아니, 지금 완전 애기여가지고 심지어 뭐요? 심지어? 아, 됐어. 또 드립해. 아, 그냥 아, 테일이 얼음 먹다가 119 부를 뻔한 얘기도 해주라. 어, 그거 많이 했는데. 또 많이 했어. 아, 이거 했어? 여기서? 아, V 여기서 안 했나? V앱에서 안 했어. 그, 연습생 때지. 어, 그때. 아, 연습생 때 이게 그 얼음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먹고 있었어요. 네. 계속 그냥 그 입에 물고 있었어요. 거의 계속 깨물고 바로 또 먹고 했는데 얼음을 그렇게 먹다가 얼음왕자였어. 얼음왕자. 그 얼음이 이제 얼음 틀이 있는데 얼음 틀마다 이제 얼음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때 제가 그 당시 연습생 때 굉장히 큰 얼음들을 이렇게 먹는데 얼음이 목에 걸린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맞아. 목에 걸리면은 정말 여러분 안 걸려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게 진짜 숨도 안 쉬어지고 정말 진짜 119를 당장이라도 불러야 될 것 같이 제가 여기 이만한 진짜 이만한 얼음이 걸려가지고 근데 말을 못하니까 얼음이 걸려서 누구 있었지? 도영이 있었나? 나랑 그 거기 방 있잖아. 뭐 텐도 있었고 연습생 때 재현이도 있었고 막 다 있었어. 몇 명 있었어. 막 놀러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도 봤어 형. 그래가지고 말은 못하고 진짜 저는 진심으로 119를 불러야 될 정도의 그 고통이어가지고 눈빛으로 119 불러라는 걸로 이렇게 계속 막 흔들면서 막 사색이 되면서 막 그렇게 막 표현을 했는데 결국 뭐 누구는 뭐 웃고 있고 야, 내가 그때 살려줬잖아. 아 맞다 내가 아니야 살려줬잖아. 그거 치킨이야. 치킨은 뭐야? 아 얼음 그 치킨이고 그 치킨은 다음에 아니 얼음 살려줬는데 아, 안 살렸어. 이건 내가 확실히 기억해.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무도 제 언어를 이 바디랭귀지를 눈치를 못 채가지고 제가 혼자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 그냥 주저앉은 다음에 땅에다 이렇게 대고 그냥 호흡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겨우겨우 호흡도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침이 막 나오잖아요. 호흡 이제 막 거의 진짜 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침이 뭐 바닥에 한 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 얼음이 다 녹은 상태로 이제 살았는데 아 그때 진짜 네. 그때 태일이 형 혼자 심각해서 막 죽으려고 하는데 앞에 보는 애들은 진짜 저 형 진짜 웃겨가지고 다 겁나 웃고 있었어. 누구는 장난치고 누구는 또 왜 저래 이러고 있고 맞아. 그리고 또 이제 치킨뼈가 이제 도영이가 빼줬는데 제가 그때 뭐 연습 끝나고였나 이제 어떻게 먹지? 치킨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그 치킨뼈가 날개뼈였나? 뭔가 모르겠어. 기억난다 무슨 뼈인지. 치킨을 제가 이제 한 입에 다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발라 먹어야 되는데 발라 먹다가 나도 모르게 삼킨 거지. 날개뼈 뭐 그 정도 사이즈였을 거예요. 아마 엄청 그것도 꽤 큰 사이즈였는데 그게 딱 걸려가지고 얼음 때와 똑같은 고통이 일어나는데 도영이가 갑자기 옆에서 그 뭐냐 이거 있었어? 몸을 하이미 돌리더니 하이미 네. 하이미 입법. 저는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 봤는데 갑자기 뒤에서 잡더니 가슴을 이렇게 쪼이더라고요. 그 뭐 하행 그거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더니 아 이렇게 해서 뺀 거? 넣지도 않았어 그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치킨뼈 진짜 거짓말을 치고 이만한 게 그 살이 아니야 이거? 아니 생선 가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것도 119 불릴 뻔했는데 그때 빨가지고 살았지 이만하고 막 두께 이만한 게 목 여기에 정확히 걸려가지고 근데 이거 하니까 빠지더라고요. 그때 도영이 때문에 살았죠. 나 그때 되게 뿌듯했잖아. 아니 그때 진짜 그럼 심각했네. 진짜 심각했어. 그래서 나랑 그 형이랑 그 있잖아 우리 연습생 같이 했던 형 그 형이랑 셋이 치킨 먹는데 진짜 그때도 그때도 그 형은 웃고 있었을 거야 아마. 아. 앞에서 분명히 안 웃을 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가 그때 형 원래 형 왜 이래? 그래서 하이니 퍼퍼 그때 진짜 뿌듯했잖아.
그게 되게 좋은 기술이더라고. 오케이. 도영이 애교해줘. 뭔 소리야? 도영이 애교해. 그런 게 없는데 왜 그래? 도영이 애교해. 아니 아까 봤어. 아 여기 문태일 테일 애교 플리즈. 테일 애교 플리즈. 아, 여기 도영. 아, 헬프 테일 근데 안 해도 아 지금 그냥 안 해도 돼. 아, 그래? 안 해도 되긴 해. 네, 근데 맞아. 왜냐면은 테일즈 바 하고 싶다고 하긴 한데 안 해도 돼. 그럼 테일즈 바 할 거예요. 나중에 해봐. 나 안 해도 되기는 해. 근데 보고 싶다고 진짜 하셨는데 좀 팬분들 댓글 무시하는 것 같긴 한데 괜찮아. 마음은 보여드리는데 내가 또 이제 따로 보여드릴게요. 또 개인적으로. 와 그것도 괜찮다. 테일 버터플라이 운동 보여주는 진짜 맞잖아. 아니 이거 진짜 버터플라이. 괜찮아 괜찮아. 내가 저번에 팬사로 보여줬으니까 괜찮아. 아 유타가 보여줬어. 내가 보여줬어. 나한테도 계속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끝까지 제 몸으로는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아 그리고 우리 시그 시즌 그리팅 컨셉이 이번에 에이전트였잖아. 그래서 다들 그 에이전트 이름 그 있잖아. 그거 에이전트 이름? 직업? 아니 그 직업 말고 그 닉네임? 닉네임 썰 풀어줘. 왜 그건지. 형은 뭐였어? 닉네임 뭐지? 난 라이언. 아 라이언? 난 모르는데. 나 뭐지? 제우스 아니야? 그런 거 같아. 형은? 나 테일. 아 텔? 아니 테일 했던 거 같아. 저 아직 안 봤어. 나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 주인공인데. 뭐였어? 설국열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니 설국열차 극중 이름. 아 설국열차 그 드라마 있어. 드라마로 나온 설국열차 있거든.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인데 존 크리스티나? 야 지니어스 문이래잖아. 문태일이 아니라. 아 지니어스 문. 아 고마워요. 저도 까먹고 있어. 지니어스 문. 정우는 정스랑 제우스. 정스랑 제우스야? 나? 아 제우스였구나. 지니어스 문. 역시 나보다 더 잘 아는군. 자 이제 슬슬 아쉬울 때 헤어져야죠. 아쉬울 때 떠나라.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럼 우리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그래도 덕담 우리 시즌이랑 한 번씩 하고 마무리해보자. 나부터 할게. 2021년도 이제 들어서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더 많은 시간들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하루빨리 우리가 이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도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요.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올 한 해는 정말 되게 클리셰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클리셰가 뭐야? 클리셰는 진부 고정관념. 좋아 좋아. 좀 아프지 마시고 늘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네 아시겠죠? 네. 또 자주 봐요, 여러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2021년 신축년도 굉장히 행복하고 무엇보다 정말 뻔한 얘기지만 연결이 끊기네. 지금 말해도 나가나? 아무튼 뻔한 얘기지만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